예, 가계부채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1500조를 넘었습니다. 사실 뭐 시간 문제이긴 했는데요. 일단 1500조를 넘은 거는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하지만 증가 규모, 증가 속도는 7분기째 약 2년 가까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당국의 대출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해석도 좀 나옵니다. 다만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경우 이런 상황들이 가계부채 문제, 특히 취약차주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서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1500조 넘었고요. 근데 네. 증가세는 7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당국의 규제가 좀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뭐 당국의 규제도 영향을 줬지만 네. 경제가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앞으로 둔화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상당히 둔화시킨 면도 있다. 네. 따라서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경제 주체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저는 그래 해석합니다. 그러게요. 조금만 더 디테일한 부분 하나 좀 짚어보면 이번에 보면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이런 대출 중심으로 좀 늘었고요. 반면에 네. 이금융 그다음에 새마을금 같은 이런 뭐 기타금융이라고 하더군요. 이쪽은 이제 네. 좀 줄었던데 네. 만약에 4분기에 가서는 이 지금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뭐 DSR 적용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은행 쪽 가계대출도 증가보다는 증가폭이 확 줄거나 또는 감소 쪽으로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 이번에 3분기에 제2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던 이유는 네. 제2금융권 대출이 금리가 높거든요. 그렇죠. 높으니까 보통 3분기에 이제 추석 보너스를 받고 이런 어떤 가계 소득 수준이 조금 좋아지니까 네. 이런 쪽에서 상환을 한다든지 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는 강화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은행 쪽에서도 대출이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율이 6%대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예. 저는 4분기 내년 1분기 들어가면 금리가 상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6% 안쪽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예, 예. 그게 문제 더 이상 이렇게 좀 상당히 저는 이제 앞으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러게요. 지금 뭐 교수님이 아예 금리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네. 아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달 말에 이달 30일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려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 네. 분위기는 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뭐 한미 금리 역전차 등등등 감안했을 때. 근데 지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는 또 금리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 금리 혹시 이 결정 전망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려도 투자에 전혀 경제 영향을 안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를 5번 내렸을 때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예, 예. 그럼 올해도 안 나빠진다는 거죠. 예. 따라서 금리를 경기 때문에 못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올려야 된다. 글쎄요. 그리고 올려야만 그동안에 많이 과도하게 늘었던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그걸 정상화로 돌아간다고 해요. 예, 예. 따라서 금리를 정상화로 올리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정상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서둘러 올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DSR의 적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뭐 내년부터는 이거를 이제 전 금융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당국의 의지인데 네. 중요한 건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이 DSR이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은행 문턱 또는 뭐 각종 금융회사들의 문턱이 높아지니까 뭐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서둘러 올려서 그러지 않은 분들,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못 갚을 정도로 처절한 분도 아닌 분들이 과도한 빚을 어느 정도 떨어내도록 빨리 독촉을 하기 위해서도 예. 금리를 조금 올려주면 그만큼 춥기 때문에 그분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하는 과정에서 네. 불필요한 대출을 서둘러 갚게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서 한국 경제의 그 부채 구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우리 가계의 부채 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정상화도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심플하게 간결하게 우리 복잡한 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너무 추운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렇게 좀 어깨를 이렇게 덮어줄 담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당국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그 금년도에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보면은 네네. 정부 당국에서는 돈을 빌려간 그 가구를 ABCDE로 이렇게 나누어서 E급들 그러니까 도저히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미 그런 제도가 있고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계속해서 E급의 신규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금리를 조금 올려줘서 과한 부채 결국은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좋은 교훈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너무 낮았던 금리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건강에 좋죠. 그럼 지금 뭐 감독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정도의 대책이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취약 차주들에 대한 대책? 예, 전 예, 큰 문제가 없고 물론 한 15% 정도, 네. 한 250만 가구 정도의 상환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것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저는 대책을 해왔었고 여태껏 예. 또 앞으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DSR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실 대출을 사전에 좀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 생각하면서 박근혜 정부서부터 너무 과도하게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줬던 예. 어떤 그런 과오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서둘러 정상 수준으로 금리가 올리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와 가계부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